매력이 있었던 건 시나리오가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또 명은이 역을 맡을 미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관계였고 또 과거 회상신에 명준은 17살의 나이에 그 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. 근데 그게 좀 매력이 있다 생각했었어요. 그냥 17의 내 모습도 나오고 뭐 30대 중반의 제 모습도 나온다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. 제가 연기하면서. 그래서 저는 여곡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때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에이. 또 다시 근데 이상하진 않았죠, 그쵸? 우리 영화는 확실히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남자분들이 많으셨어요. 그냥 그러니까 지금 봐도 참 못났다 싶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뭐 말투나 뭐 이런 거 어떻게든 17살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신경 써서 촬영하긴 했는데 어떤지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보셔야 알 것 같아요. 근데 하여튼 약간 제가 첫 영화 때 그 여곡이나 두 번째 이야기의 모습을 약간 재현했다 생각 들어요.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양가로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. 그 명은이 굉장히 똘똘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. 전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때 고등학교 때 저의 모습은 지금보다 더 성숙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.